온몸에 감동이 전해지는 영어 훈련 시리즈, 감동 영어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감동 영어 말하기 훈련 시리즈로 타이틀을 한국말로 듣고 영어로 말하는 훈련으로 잡아봤습니다. 다른 말로는 저 혼자 영어로 떠들고 여러분들은 반수면 상태에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법을 공부하면서 학교, 학원, 교재를 통해 들어봤던 내용들을 한번 다 쏟아보죠. 자, 동명사,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현재, 과거분사, 분사구문, 시제, 수동태. 아마 이 정도면 대략 굵직한 내용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온 문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던 내용들을 동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사의 모양이 ing, to, ed가 붙는 것과 그리고 이것들이 문장에서 어떤 뜻이 되느냐로 표를 만든 거예요. 먼저 동사 뒤에 ing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에서 명사로 쓰면 동명사가 되죠. 그리고 형용사로 쓰면 현재 분사나 진행형이 됩니다. 그리고 부사로 쓰면 분사구문이 되죠. 이제 동사 앞에 to를 붙여봅니다. 그러면 각각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동사 뒤에 ed를 붙이면 형용사로는 과거 분사 또는 수동태로, 부사로는 분사구문이 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니 그렇게 복잡했던 문법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시나요? 앞에 나왔던 내용에서 명사에 대절과 의문사 플러스 투부투 동사를 추가할 수 있고요. 형용사 쪽에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문법 책한 권이 정리가 다된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용어는 다 빼버리고 우리말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우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면 각각 무엇무엇 하는 것, 무엇무엇 하기, 무엇무엇 하고 있는, 무엇무엇 할 때, 무엇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면 각각 무엇무엇 하는 것, 무엇무엇 하기, 무엇무엇 할, 무엇무엇 하기 위해서, 무엇무엇 해서 무엇무엇 한의 뜻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사에 ed를 붙여서 형용사와 부사로 만들면 무엇무엇 한, 무엇무엇 된, 무엇무엇 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한결 쉬워지죠? 그리고 여기서 빠졌던 부분을 추가하면 이런 표가 만들어집니다. 어떤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배웠던 그 복잡하던 문법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수 있답니다. 앞에서 잠시 보여드렸던 내용이 동사 활용 테이블과 ing to ed 테이블입니다. 복잡하게만 보이는 영어 문법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동사 활용 테이블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형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 ing형, to 동사형, ed형, ses형.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는 각각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중에서 기본형과 ses형은 뜻이 똑같습니다. 그냥 무엇무엇 하다 라는 뜻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ing, to 동사, ed 형태입니다. 이세 가지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양하게 쓰기 때문입니다. 동사가 다섯 가지 형태로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동사 활용 테이블이고, 다시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ing, to, ed 테이블입니다. 두 테이블을 이렇게 한 번에 놓고 보니 마치 영어 공부가 끝난 듯 뿌듯합니다. 이제 이걸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ng to ed 테이블에 그림을 그리다, paint 동사를 맞춰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int에 ing를 붙이면 painting이 되죠. painting이 명사로 쓰이면 그림을 그리는 것 또는 그림을 그리기가 되고, 형용사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리고 부사로는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면서가 됩니다. paint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면 각각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그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또는 그림을 그리기 뭐뭐 한 이란 뜻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페인트에 ed를 붙이면 형용사와 부사로 각각 그려진, 그려져서라는 뜻이 됩니다. 실감이 나세요? 페인트라는 동사 하나로 이렇게 많은 문법을 한 번에 다 복습을 했다는 사실을요. 이번에는 먹다, eat 동사로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1 million, 2 million, 3 million, 4 million, 5 million.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 자세히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동사 활용 테이블 ing to ed 테이블로 문법책 한 권을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영어의 명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요. 감독 영어 발음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벗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제목은 영어 발음 and rhythm 훈련 노트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에서도 출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EBS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중 유명 서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감동영어 gmail.com으로 메일을 주세요. 여기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